요거 하는 동안에 감자가 다 익어서 감자를 넣을게요. 삶아놓은 달걀 요거를 잘게 다질게요. 저 소리는 남편이 지금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소리예요. 친구가 놀러 온다고 제가 청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자, 이제 이거 어젯밤에 재워놨던 돼지 포크리브예요. 그냥 이채로 사실 구우면 되는데 어저께 제가 보니까 이게 제일 큰 베이킹 디쉬인데 약간 삐져나와서 조금 자를게요. 그 다음에 아까 남았던 애플 주스에서 한 180에서 190ml 정도 나오게 계량을 할게요. 정도 해놓고 여기 고기를 굽는 이 트레이에다가 바닥에다가 살살 부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밑에 살짝 자작하게 사과 주스가 있는 상태로 구울 거고요. 여기다가 알루미늄 포일을 덮고 16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90분 정도 구울게요. 요거 루크루제 오븐 미튼 진짜 좋아요. 오늘 놀러오는 친구가 사준 거. 포일로 덮어줄게요. 자, 이제 여기 스팸이랑 양파 팬에다가 볶아줄게요. 옆에서는 이따 포크리브 얻기 위한 바베큐 소스를 천천히 졸이고 있습니다. 곧 오기 때문에 얼른 샐러드부터 만들어 놓고 치울게요. 피클 아무거나 꺼내서 이것도 잘게 다져줍니다. 여기에다가 마요네즈, 그 다음에 전 또 아이올리를 좋아해서 아이올리, 그 다음에 소금 후추로 맛을 봐가면서 섞을게요. 갈릭 파우더도 조금 넣을게요. 후추. 그다음에 저는 요거 멀돈 솔트 좋아해요. 이걸로 간을 봐가면서 얘는 입자가 조금 이렇게 커요. 이렇게. 맛있네요. 후추 조금만 더 추가하고 아이올리 조금만 더 넣고 소금도 조금만 더, 그 다음에 파슬리를 넣어볼게요. 드라이 파슬리.
제가 친구가 곧 온다고 문자가 왔어요.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유튜브 촬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이 급해집니다. 얼른 애플 크럼블 시작할게요. 아까 준비해놓은 요거 사과하고 블루베리나 다른 과일, 그 다음에 설탕이 두 테이블스푼 필요해요. 물은 넣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시나몬 스틱이 두 개가 필요한데 제가 지금 보니까 한 개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개 넣고 시나몬 파우더를 살짝만 넣겠습니다. 시나몬 파우더 안 쓰셔도 돼요. 시나몬 스틱 두 개만 있으시면 돼요. 과일을 넣습니다. 물은 넣지 않고요. 이대로 이제 중간에서 약불 정도로 살살 졸여줄게요. 요거는 아까 준비해놓은 바베큐 소스고요.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시크해질 때까지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조금 이따 고기를 오븐에서 꺼내서 이제 소스를 바르면서 다시 구울 거예요. 천천히 과일에서 즙이 나오고 설탕이랑 계피가 향이 될 수 있게 뚜껑을 덮은 채로 10분 정도 불에 올려놓을게요. 1시간 반 지금 굽고 오븐에서 나왔고요. 이제 호일을 벗길게요. 이렇게 위에다가 지금 올리브오일을 살짝 발라뒀고요. 아까는 160도에서 90분을 구웠고 이제는 200도로 올려서 15분을 더 구울 거예요. 그럼 윗면이 조금 바삭바삭해집니다. 이렇게 쉬어야 돼. This is the life of YouTuber. 여기 약간 진짜 스튜디오 같지 않아? 쿠킹 스튜디오? I'm gonna send it to you. Yeah, this is a cooking studio. Life of a YouTuber. 아니 이게 every meal을 하니까 지금 메모리 카드 샀는데 every single meal, every single dinner, every single. 그러니까 이 메모리 카드가 I think it's sitting for 120 something gigabyte. 이거 풀이고. 지금 랩탑도 메모리 부족하고 지금 하드 드라이브 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은 되게 고퀄리티로 찍기 때문에 이게 4K로 찍거든. 그리고 에디팅 속도가 필밍 속도를 못 따라가. 왜냐면 에디팅 오래 걸리는데 밥은 어쨌든 몇 끼를 요리를 하니까. 따다. 네, 저희 친구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얼른 디저트를 만들고요. 요거는 이제 다 끝내고 굽는 게 45분을 구우니까 밥 먹을 동안 넣어 놓을 거예요. 애플 크럼블 위에 들어가는 거는 일반 밀가루, 그냥 중력분이에요. 150g. 위에 토핑이 좀 더 바삭바삭하고 좀 크런치해요. 75g입니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설탕도 두 가지 설탕인데, 흰 설탕 7테이블스푼, 7테이블스푼, 그 다음에 황설탕 2테이블스푼. 이렇게 섞어서 위에다가 쏟고, 그냥 대충 좀 휘휘 저을게요. 이거 원래 손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유리 손목이기 때문에 손목 보호차 키친에이드를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버터는 언솔티드 버터예요. 100g. 요거는 대충 큐브 모양으로 잘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상온에 두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은 페이스트리 할 때는 콜드 버터로 안 하면은 이게 빵 반죽처럼 반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가운 버터를 해야 되고, 손으로 만드시는 분들은 요리책 보니까 얼음물에 손으로 이렇게 담궈가면서 찬 손끝으로 이렇게 살살 조물조물 하래요. 아니 언제 그걸 해? 내 손은 소중한데. 저는 그래서 기계를 사용할 거예요. 바베큐 소스, 그 다음에 아까 추가로 15분 올리브오일 발라서 구워놓은 고기예요. 이제 여기다가 소스를 넣고 볶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밥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오늘 놀러온 베프 A님 협찬입니다. 라이스 고고대 너무 귀여워요. 이제 고기를 구울 건데 트레이로 옮길 거예요. 이제는 트레이에다가 먼저 호일로 한번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베이킹페이퍼, 파치먼트 페이퍼를 올려놔야지 나중에 설거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고기를 옮기고 여기에 즙 나온 것도 같이 뿌려서 옮기고 소스를 바를게요. 뒤집어서 이렇게 뼈가 위로 오게 한 다음에 아까 만들어놓은 소스를 이렇게 브러쉬로 발라주고 이대로 10분 구울게요.
다 됐습니다. 이제 먹어볼게요. 예! 아까 해놓은 애플 크럼블 위에 가루를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180도에 40분 구울게요. 디저트가 완성입니다. 친구 제이가 협찬해준 핫디쉬 애플 크럼블 먹어볼게요.